아따, 안 열리네. 오케이. 자, 빨간 상자. 이 상자에서는 스팅 고정이에요, 이거. 굳이 로드할 필요 없습니다. 고정템. 껴주고. 뭔가 법사가 쓸 거 없을 때 쓰기엔 딱 안성맞춤이 그런 무기고요. 파이크 원. 한 번. 두 번. 클로우 나쁘진 않은데 도적이 빠질 거니까 굳이라는 느낌. 전 이제 도적용으로 좀 괜찮은 무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뺄 거니까. 네 번. 아, 이것도 사우라비가 있었더라면 상당히 좋은 초반용 아이템일 텐데 사우라비가 파티 없네요. 마지막 다섯 번. 보우2 정도면 무난하긴 하겠는데. 오케이. 보우2.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딱 봐도 결계가 있죠? 결계에다가는 아이고. 디텍트. 그리고 상자 힐링 포션. 좋습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네임드 전투가 있는데 그 네임드 전투는 지금으로선 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털 것만 털고 나갑니다. 약간 겉핥기식으로 이득만 보고 나가고요. 자, 풍차 시동기를 받았기 때문에 풍차를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요. 그 야스산, 야스산에 가서 수정 원석 찾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왔던 길을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풍차를 좀 돌릴 겸. 빠라바라밤. 그나저나 그 아델바르트 이벤트, 그거는 라에르케스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데, 근데 라에르케스가 제가 알기로 유저 패치에서 살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가야 될지 모르겠네. 빠밤빰 빠밤빰. 3시간 후부터. 예, 그쵸? 그때 사망이었던가? 제일 원판이? 지금은 버그 많이 없어요. 네, 지금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예전엔 만겜이었는데 지금은 나름 갓겜? 자, 여기 아까 안 갔던 마을인데요. 알렉리스트 입구, 그리고 야스산 방향. 마을 뒤로 나가서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 마을도 패러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와 보면은 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도 이오리 때처럼 큐가 돼 있습니다. 큐. 아오리와의 어제 대결에서 딴 지고 말았소. 나도 폭주를 해야만 하는 걸까? 요런 말을 하는데, 아, 지금 5시간이요? 그럼 5시간 전에 가야 되네. 알겠습니다. 5시간 조금 빠른 것 같은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이 마을은 좀 괜찮은 거 있나? 딱히. 자, 그리고 지금 가야 되는 산에 좀 네임드 전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다음에 사겠다고 했었던 활을 사러 잠깐만 갔다 올게요. 활 사러 왔어요. 이것도 좀 돌리고. 아까 봤었던 무기점. 요거 윈드 보우 플러스 1을 사겠습니다. 이게 덱스가 플러스 2가 붙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요 커플들한테 말을 걸면은 이런 키스씬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게임에 들어있는 키스씬은 보통 명장면인데 이렇게 이 게임에서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그냥 합니다. 빠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빠밤빠바밤. 근데 마추아를 파티에 빨리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잘 넣을 수 있을까? 자, 어쨌든 이 마을의 뒷길, 일로 나가면 이제 야스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뒤로 빠져가지고 파이의 수정 원석을 구해주기 위해서 산으로 오릅니다. 요렇게 왔구요. 근데 그러기에는 동료가 모자른디? 의문이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 던전이 뭐랄까, 대륙을 넘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올 수 있는 던전 중에서 제일 초반에 보물 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석구석 아, 마추아 포함. 아, 하긴 마추아가 있었구만.
자, 이제부터는 좀 던전 탐험을 제대로 된 던전에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싫더라도 리더를 이렇게 신겨준 다음에 도둑놈으로 바꿔주는 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달핀 슈즈 한번 했고요. 달핀 슈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홀리라. 서클렛 오브 홀리, 서클렛 오브 홀리. 파티원 중에 홀리 마법사가 몇 명 없을 거라서 미리 챙겨둘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오케이 챙기자. 자 이걸 끼면은 인트가 이렇게 26에서 28로 늘어납니다. 딱 법사용이죠. 물론 뭐 다른 캐릭터들도 마방 증가를 위해서 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 도둑놈 도끼 3이네?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딱히 쓸 것도 없는데 지금 일단 주고. 지금 나 몇 번 했지 근데? 홀리 햄머도 나쁘지 않지? 플러스 2는 아니지만 플러스 1이라 어차피 빠질 애들보다는 계속 갈 이런 친구한테 줄까 미리? 자 아마 마지막이죠?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 이건 홀리 햄머 1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도적한테 도끼를 주는 게 나아요. 근데 세이브 로드를 그러니까 상자 노가다를 많이 안 할 거라면은 지금 이걸 챙겨두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 저는 요렇게 챙기겠고요. 그리고 주인공한테 인벤 한 자리를 좀 비우고 어디가 있을까. 아 그리고 얘 활도 미리 끼입시다. 아 12 12면은 힘이 지금 16이니까 갑옷을 4 이하로 벗어. 어차피 후방에 있으면 되니까 갑옷 끼지 마요. 그냥 원래 동굴은 습하고 덥고 막 그러니까 홀딱 벗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가끔은 좀 자연으로 돌아가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너무 지금 이 문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가끔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들 자연에 그 태어났을 때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프리하게 지내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굴에서 벗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올라가서 여기도 딱 봐도 결계. 자 그리고 또 특별해 보이는 상자 못 참죠? 한 번 플러스 1구나. 깜짝이야. 좋은 게 한 번에 나온 줄. 두 번 이건 좋은 게 맞아요. 덱서 리티. 아까 제일 처음에 캐릭터 메이킹 할 때 덱스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덱스를 3이나 올려주는 아이템이라서 이거는 좋은 게 맞거든요. 바로 장착. 빠라밤. 자, 두 번째 대륙의 던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륙의 필드도 아닌 던전이라서 이렇게 헬하운드, 골렘, HP가 600이에요. 요딴 것들이 나오는데 절대 안 돼요. 튑니다. 아, 그럼 잡혀간다고요? 근데 막 그런 분들도 있던데요. 무슨 뭐 엔젤 박스? 그리고 뭐 비키니 라이더녀 막 그런 것도 있고 요즘 굉장히 프리해진 느낌이더라고요. 세상이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다니는 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상한 분들 많던데 요즘. 아 그분들 다 잡혔어요? 그래요? 저런. 자 방금 스몰 실드를 하나 얻었는데요. 요거를 요 친구한테 주고 무게가 3과 4죠? 네, 13방, 15방, 오케이. 아, 잡혔구나. 방치하는 줄. 빠라밤, 빠라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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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상자를 최대한 다 챙겨가는 쪽으로 합니다. 상자 노가다 횟수 제한 페널티 플레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빡빡 긁어서 갑니다. 얻을 수 있는 건 싹 다 얻어간다. 그런 마인드로.
자, 대충 다 요번 층에서는 챙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층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던전이다 보니까 길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왼쪽 위, 좌상단 통로를 탈 거예요. 여기가 루트 정리하기가 편해요. 쭉 따라가서, 쭉쭉 가고, 요 위에 철문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레버를 돌려야만 열려요. 지금까지는 언락으로도 문을 열고 그랬었는데, 저거는 언락으로 안 열려요. 요거, 요런 것들은 이제 언락 하면 이렇게 열리는데, 이거를 돌려야만 열려요. 방금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 안 쳤다. 에헤이. 다리가 좀긴 녀석이 있었네, 파티에. 역시 엘프는 기럭지가 좀 우월한가 봅니다. 아, 캠핑불과 또 AP의 제한이, 아, 그러네? 오, 그 생각, 어휴, 미친. 아니, 말하자마자 눌러버렸네? 5번에 세이브 다시 해야겠다. 그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라지 쉴드. 잠깐만. AP가 요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진짜 거울 같은 거좀 대비해야겠는데, 가끔. 체인메일. 레벨업은 퀘스트로만 합니다. 예. 지금 뭔가 좀 장비의 세팅을 위해서 일부러 던전 탐험용으로 큼지막한 것들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지는 느낌인데, 그런 것들만 마치고 나면은 한꺼번에 쫙 오르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세팅 위주? 자, AP 다 썼고 실패 두 번이거든요, 로드. 이거 골치 아프네, 진짜. 포션 상자에서 세이브 로드를 통해서 거울이랑 열쇠를 얻어야겠다. 예, 고락슈도 먹어버리든가 막 그래야겠네. 자, 요 상자 세 개는 가운데 거는 좀 애매한데 이 위, 아래 게 좋아요. 그래서 다섯 번 내에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파이어 쉴드링. 둘. 덱서리티 2네요. 예, 3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2는 상점에서도 팔아요. 셋. 이거 좋아요. 이거 좋은 템이에요. 바로 껴줍니다. 덱스가 2가 오르는 반지예요. 그리고 요 상자. 요 상자도 위에 거랑 같은 내용물이거든요. 리플렉션 링. 이거는,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필요한 아이템이긴 해서, 하나를 여기서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필요한 그런 템이긴 해서. 그리고 요 상자. 요렇게 포션 나오는 상자에서는 거울과 열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리셋 다섯 번을 통해서 거울과 열쇠를 얻어뒀으면 좋겠는데. 셋. 넷. 다섯. 안 나왔네. 아, 이러면. 진짜 고락주 먹어야겠네, 이거. 좋지 않은데. 하나. 둘. 셋. 아, 열쇠 하나 나왔다. 근데 열쇠보단 이 던전이면은, 거울이 더 필요할 거예요, 거울. 세 번이었죠, 방금. 3번. 넷. 다섯. 아, 거울은 안 나오네. 그럼 열쇠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그럼 이제 특수기 한 발과 열쇠 한 개가 있는 셈인가? 빰빰빰빰빰. 네, 아이템 상자가 랜덤인데 그렇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정 폭이 정해져 있어요. 이 포션부터 저 포션까지 막 그런 식으로 상자가 급이 나눠져 있고 그 급에 맞춰서 아이템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아, 또 열쇠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거울이 쉽지가 않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비용 하나 챙겼고, 필요했던 게 저겁니다. 이 던전에서 저 거울이 좀 여러 개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루트는 보시다시피 상자에서 저런 포션 같은 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안 와도 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거울이 나오기를 희망을 하면서 한번 와봤는데 그래도 하나 나왔으니까 잘 됐어요. 자, 다음으로 레버를 돌려가지고 아까 그 왼쪽 길과 그리고 이 철문 요렇게 두개 열리는 거거든요. 아까 거기도 열리고. 근데 저는 이쪽 철문으로 갑니다. 고락주를 아스카리아한테 먹이고 무한일. 아, 아스카리아 용 고락주가 되는 거구나, 그럼. 고락주는 특기치를 채워주는 물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수 게이지를 채우는 그런.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거 재수 없으면은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횟수가 분명 모자랄 건데. 진짜 고락주는 무조건 써야겠네. 여기서 디텍트 한 발. 거울 썼네요, 일단. 자, 인텔리 브레슬릿 1. 상점에서 파는 거고요. 두 번. 덱스 3 바로 또 나왔네. 이거는 얘 홀리 끼고 있구나. 근데 지금으로서는 얘가 마법이 구리니까 차라리 덱스를 높여가지고 딜링을 더해주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마추아 들어왔을 때 마추아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안 쓰긴 아까우니까 이거는 성직자한테 줘서 힐 양을 좀 높이는 걸로. 자, 여기는 열쇠 쓰고 리더 아머 2. 이것도 그 힘이 딸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겠는데, 요 버전에선 양식 마법도 좀 여러 개 나오고 리더 아머 3도 나오니까 이 자리를 고집하는 건 굳이 라는 느낌이라서 두 번. 근데 세이브는 따로 할걸 그랬나? 세 번. 아니, 2에 세이브하는 건좀 그래요. 네 번. 네 번째거든요. 이건 세이브 한번 따로 해야겠네요. 마지막 스몰 쉴드 플러스 1이라. 이거 쓸데 있나? 리더 아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더 아머 가겠습니다. 4번이었던가? 자, 이게 리더 아머 세이브인데, 주인공이 아무래도 리더 아머 완전 그냥 무호흡 리더 아머를 끼고 있는데, 저거로 전진 배치돼서 싸우기는 힘드니까 이거라도. 근데 방금 리더 아머 버릴 필요까지는 없었고 여기다 주면 됐을 텐데 버렸네. 근데 리더 아머는 그냥 굴러댕겨요. 버려도 됨. 자, 여기 함정 많거든요. 그냥 다 맞아줍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네. 아, 이게 게이지가 지금 딸리는데. 라 아지 쉴드 하나. 여기는 굳이 노하다를 안 해도 되는 상자 같아요. 둘, 셋, 그냥 재미로 합니다. 넷, 다섯. 필요 없죠. 마지막. 두 번. 뭐야. 아, 좀 전투하고 막 그러는 동안 찾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자, 이게 목표 지점이고요. 여기가 옆에 문도 있고 여기다 디텍트 한번더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게이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자르지 않나 싶었는데 이 정도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아이템 먹으러 가는 길 하나 정도는 못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열고 나머지 게이지로 이거 따고. 아, 실패하면 안 돼요. 디텍트보다 언락이 좀더 많이 먹나? 성공을 하긴 했는데 결국 고락주는 써야겠네. 일단 목표하던 수정 원석. 밑에 보면 마법진이 있는데 활성화는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이게 이제 바람 들어오는 소리인데 바람도 이 워프 게이트를 통해서 부나 봐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온 소리를 들으면서 활성화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거 세번. 뭐야, 대거 고정인가? 자, 나가지 말고요.
원래는 나가야겠는데 나가지 말고 여기 아이템 하나랑 근데 지금 디텍트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락슈를 누구한테 줬더라? 주인공이 갖고 있나? 아, 여기 있네. 인벤토리가 그렇게 퀘스트 하려고 산 고락주인데 이거를 여기다 쓰네. 이렇게 AP가 찼어요. 예. 텐트는 금지 페널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또 실패 먹네. 오케이. 따라란 따라란. 원래는 저 안쪽에 있는 저한 상자 정도는 제껴도 되거든요. 근데 역시나 상자 노가다 금지 페널티가 붙어 있으니까 저런 상자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챙기러 왔습니다. 보투 한 번, 두 번.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저거 막 나오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에이, 이거는 중간에 스팅 때 세이브를 할걸 그랬나 싶네요. 근데 스팅이 하나 더 있다 하더라도 쓸거 같진 않아요. 이건 그냥 쓸거 없네요. 예. 그냥 쓸거 없음. 성직자가 이거 껴지든가? 팔라딘용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그리고 여기 밑에 지하 1층 포션 상자고요. 이런 데서는 이 웨폰 포션 나오는 상자 있잖아요. 여기서는 웨폰 포션 전을 얻어두는 게 조금 차후에 편합니다. 다섯 번, 오케이, 안 나왔고 그냥 가고. 웨폰 전이 편해요. 지하 2층. 으악. 나왔네요. 웨폰 포션 전. 나중에 이제 수룡이란 녀석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녀석이 전 약점이라서 저게 미리미리 챙겨두면은 저걸 사러 가야 되는 마을 같은 데가 좀 멀어요, 다. 마을에서 파는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 굉장히 변방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얻어두면은 나중에 좀 편하게 이벤트를 할수 있어요. 이게 왜 이래? 됐네. 드디어 됐네. 라운드 쉴드 F. 자, 지금 제일 마지막 시점 갔었는데 상자 노가다를 위해서 계속 돌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 텐트는 금지긴 한데 또 이제 플레이하고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또 아예 모르시고 보시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정말 필요 없을 때, 안 써도 될 때, 그럴 때 한번 써가지고 한번 구경 정도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쓰면은 다 차니까 안 되고 나중에 마을에서 여관 쓰고 뭐 지장이 딱히 없을 때 그럴 때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싹돈거 같은데. 다 돌았죠. 다된거 맞나? 여기는 그거 아니었고. 오케이. 자, 던전을 다 털었습니다.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뭐야. 으름 도끼? 아까 얻었던 파워 X 플러스 3짜리. 그게 저렇게 빙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요건 이제 성 속성. 홀리 햄머기 때문에. 저런. 함정을 하도 밟아가지고 애들이 다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한대 맞으면 죽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세팅을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임드 전투가 있는데 원래 같으면 지금으로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가 있어요. 그걸 억지로 이길 거라서 장비 세팅을 조금 바꿔줍니다. 아, 포션 먹고. 얘는 풍 쓰면 되겠지? 준비는 다한거 같고요. 오케이.
자, 나가면은 이벤트 발동. 후후후, 이제 나오시나. 오호, 용하게 수정을 구해왔군. 우리 수고를 덜어주다니 후후후. 우훗, 니놈들은. 자, 어서 수정을 내놓으시지. 이놈들이 말로는 안 되겠군. 그래서 넘겨줄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어요. 부하들 좀 봐, 완전 대머리 부대야. 이거 눈부셔서 못 싸우겠는데 부하. 도저히 용서 못한다. 머리털 다 뽑아주마. 아니요, 현황으로도 많이 했었던 게임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좀 재미없게 돼서, 이 게임은 이벤트가 재밌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황은 아니고요, 2-3일 정도에 나눠서 할 거고 아마 보통은 2일 정도 걸립니다. 하우저 4레벨에 480짜리고요 6단계면은 저 끝자리가 480 저런 식으로 딱 떨어지나 보네. 아, 뭔가 써줄 보조 마법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적의 풍 속성. 아, 맞다. 얘도 속성 써야 되는구나, 참. 웨폰 포션 풍. 저런. 자, 저 하우저는 절의 배도 네임드 적이기 때문에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도 잘 뜨고 저렇게 백 몇십 대에 저런 데미지가 굉장히 높게 잘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체로 마이게이트를 쳐가지고 꼼수를 씁니다, 활로. 아니요, 하우전 동료가 안 돼요. 이게 원래 이 게임이 나오는 적들 구성이 이런 구성이 웬만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법사가 껴있다든가 활지행가 껴있다든가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전투는 특이하게도 저 하우저 부대가 대머리 부대라는 특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딜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게 좀 시체로 길 막고 편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편안하죠? 이렇게 다 잠옷 처리하고. 문제는 하우저인데, 일단 주인공 메이킹이 잘 됐고 재능도 높고 덱스도 높으니까 아마 엄청 안 박히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스탯이 레벨도 4에다 보스급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스탯이 높아서 잘 안 박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이 게임이 옛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페이스바에 손 올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싸워줘요. 그래서 딱히 뭐 연타를 한다든가 커맨드를 입력한다든가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스페이스바에 손 가만히 올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잡아요. 아, 이 게임은 어쩌다 보니까 게임이 이게 할 때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는 건 좀 그렇고 두 달에 한 번씩만 하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2일 그렇게 가끔 합니다. 그래서 포가틀사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파티 구성도 보고 싶다, 지금 같은 경우는 칙칙한 다 남캐 파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도 칙칙해요. 근데 여캐들은 발랄한 이벤트도 많고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뭐 공연하는 것도 있고 재밌는 이벤트들도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뭐 다른 여캐들이나 이벤트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다다음 달 넷째 주에 오시면은 또 다른 파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다른 파티와 다른 컨셉으로 하니까. 이제 슬슬 피 다 까일 때 되지 않았나? 132나 남았네? 남아있네? 다다음 달이면 새해네요. 예, 1월 기념 포상화 되겠네요. 새해 기념. 챙챙. 막는 소리 참 좋아요. 챙챙. 아, 정석으로는 원래 한 4-5레벨 정도 찍고 와야 돼요. 근데 제가 막
던전 탐험을 우선하고 뭐 장비 맞추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 던전에 일찍 온 거긴 해요. 이럴 수가 라고 했는데 한대 남았나 봐요. 죽진 않은 거 보니까. 오케이. 빰빰빰.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은 경험치를 더 받습니다. 죽여라. 여기서 목숨은 살려주겠다. 각오해라. 이렇게 있는데 보상은 1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살려주겠습니다. 사라져라. 목숨 갑시다. 받아라. 다이아몬드 반지. 원래 저 다이아몬드 반지였는데 오타 수정했네요. 다이아였는데 다이아. 다이아가 됐네. 아무튼 요렇게 하우저 이벤트를 해줬고요. 이거를 이제 아까 그 파이한테 갖다 주면은 큰 보상을 받으시겠죠? 이렇게 뭐 보스급도 있었고 던전도 좀 깊었고 난이도도 좀 있는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파이한테 딱 갖다 주면은 아마 레벨이 다들 2로 오를 겁니다. 그러게요. 다이아 정도면은 확실히 목숨값 치고는 이 당시 중세 판타지의 목숨값은 상당히 쌀 텐데 꽤잘 쳐준 것 같습니다. 따라다란 딴딴. 아, 그런가요? 싼가요? 그런가? 이때는 뭔가 보석으로서의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라나? 당신이 미래요. 하지만 지금 수정이 없어서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머, 정말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15,000 갤더와 경험치도 많이 줍니다. 자, 경험치가 이렇게 요구 경험치보다 더 올라갔어요. 12,000이 됐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레벨업할 정도가 다들 차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 한 번을 나가서 하면은 이제 다들 2로 오릅니다. 일단 나가서 잡전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륙 몬스터들을 아까 봤다시피 강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 근데 캠핑하면 안 되지 참. 돌아댕겨야겠네. 됐어. 여기서 돌아댕기다 보면 그나마 조금 만만한 게 걸리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바랄 때는 참안 걸려요. 자, 캠핑! 됐네. 캠핑 금지 페널티긴 한데 한번 할라 그랬는데 나왔네. 근데 얘네들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조금 더 아래에서 뽑혔어야 되는데 일단 뭐 늑대도 잡을 순 있으니까 잡겠습니다. 이쪽 대륙으로 건너오면 몹들이 다 세가지고 몹들로다가 레벨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약한 거를 뽑아가지고 싸워야겠어요.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레벨업 했습니다. 다들 2레벨로. 이 게임 레벨 차이가 꽤 크거든요. 만렙이 원래는 13이었는데 유저 패치에선 15예요. 어쨌든 13, 15 그랬을 정도로 레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 올려주고 다른 걸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레벨들이 다들 됐어요.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대체 라이르케스 그 신규 이벤트는 언제 봐야 되며? 그리고 그 누구야? 마추아는 언제 얻어야 할지 그게 문제네. 그리고 마추아 조건이랑 마추아가 아마 구한 다음에 돌아가죠? 지 혼자 이제 동굴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따라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일단 치료 좀 받읍시다. 치료 치료 치료.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 좀 팔고 싶은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매각 이런 거 소짜리 안쓸 법한 거는 팔고요. 인벤토리가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공간이 너무 없어서 필요 없는 거좀 팔겠습니다. 됐어. 만렙 가냐고요?
모르겠네요. 만렙이 될라나?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여기 왔을 때 안 봤는데 여기 이렇게 패러디 캐릭터가 하나 더 있어요. 이주일 씨가 이 당시엔 살아계셨던 이주일 씨가 이렇게 계십니다. 굉장히 캐릭터가 크네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왜 이렇게 커 보이지? 겁나 크네. 빠밤 빠밤 빰빰. 자, 다음으로 이제 수룡 잡기는 안 될 테고 일단 장비부터 활 쓰던 거를 원래대로 바꾸고요. 얘는 활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엘프라스 또 어울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라엘 캐슬 하려면은 일단 지금 이 상태로 엘프 마을 한번 가볼게요. 그 저가의 피리 퀘스트 안 받은 상태로 그냥 갔을 때 엘프 마을 한번 가고 그 다음 저가의 피리 받고 엘프 마을 한번 가고. 제가 이 친구를 파티에 넣고 이벤트를 보는 게 진짜 한 거의 2, 3년에 한번 꼴인 것 같은데 웬만해선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왕 넣은 김에 꼼꼼하게 이벤트를 보죠. 여기서 스탑하고 엘파남 이벤트 안 받음. 이렇게 이벤트를 안 받은 상태에서 엘프 마을 오면은 땀 빠지면 안 될까? 라고 해요. 무슨 소리야 포르미온? 여기까지 와놓고선 우리들의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미안해 그런 건 아니야. 무슨 일 있는 거야? 미안해 히로, 난 이곳에 갈 수 없어. 알았어, 우리끼리 갔다 오지. 그럼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안해 조심하고. 이렇게 놓고 옵니다. 일단은 와가지고 뭐 풍차도 돌릴 수 있고 강제로 리더를 바꿔버렸으니까 확 또 느려졌네. 이 사람이 아까 그 친구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폴리나? 외부인의 취미로 꺼려한다. 특히 인간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니까 니네 꺼져라 라고 돌려서 말하는데 속히 저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당신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런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여기 비밀 동로 C4X 빰빰빰 빰빰빰빰 빠라바라밤. 자, 온 김에 풍차나 하나 돌리고 갈까요? 이벤트는 일부러 아끼고. 아 돌렸구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또 무의식적으로 했구나. 이렇게 나가면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다녀왔어? 아무 일 없었지? 응 그래. 그런데 대체 왜? 자 어서 가자. 갈 길이 바쁘다고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벤트 안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두고 나중에 이제 퀘스트를 받아서 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또 어떻게 되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락주 하나 더 사러 가야 되네. 5시 전까지랬죠? 휴리사는 5시 전까지. 그리고 웬만해서는 저가의 피리랑 다 받고 가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무래도 지금 그 적생 아뮬렛을 뺏긴 상태로 대륙을 한번 넘어갔다 와야겠습니다. 네, 어제 게임이... 아, 어제 게임은 이상한 게임이었잖아요, 그거. 어제 게임은 좀 많이 이상한 게임이었죠. 창세기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게임이었어요. 다닐 때 막 모래주머니를 한 3개 정도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의 굉장히 이상한 게임이었지. 자, 방금 말했던 대로 이거 대륙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일단 2레벨이 됐으니까 마법은 새로 배울 게 없거든요. 근데 성직 마법은 있어요. 그래서 성직 마법 하나 배우고 네, 창 하나 둘 하면서 세는 창세기전. 빠바바밤 빠바바밤. 자, 2레벨 성직 마법 중에 이 안티패럴라이즈 독해독 마법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블레스.
그리고 3레벨 되면 이거 배워야 되고, 스트렝스. 어쨌든 블레스를 배웠는데 파티원의 명중률과 회피율을 올려주는 그런 전체 버프, 정확히는 범위 버프인데 상당히 좋아요. 근데 또 어제 끝냈지만 또 얘기하긴 좀 죄송스러운데 정말 게임 퀄리티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딴 게임 하면서 말하긴 좀 뭐하지만 진짜 그냥 평범한 다른 인디게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창세기전 타이틀을 딱 달고 나와가지고 그런 퀄리티면은 안 되지. 그냥 완전 별개의 새 아이템 게임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네, 대머리들이 세죠? 대륙 자체가 강력한 친구들이 많은 대륙이라서 조금 빡신 것 같습니다. 어이구, 보자. 헬하운드 그리고 오랭이 타이거예요. 그냥 헬하운드. 이 당시에는 이렇게 굳이 억지로 영어 이름을 쓰는 걸 좋아했나 보구나. 그냥 호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타이거네요. 타이거 어색한데. 타이거 라지 실드 그런 것도 이제 뭐 여러모로 큰 방패, 대형 방패, 중형 방패, 대형 방패, 소형 방패 그래 될 텐데 다 영어구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서 위로 넘어가서 적세 아뮬렛 이벤트를 한 큐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약간 질질 끌어서 다른 이벤트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아래쪽에 있는 적세 아뮬렛 이벤트를 좀 더 끌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캐릭터들이 약해가지고 이게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도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활 쓰고 또 안 되면 위로 가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속성 물량은 싹 다 팔았나? 아, 풍 하나 남았네. 오케이. 풍 하나 주고 됐어. 아, 타이... 어이구, 어이구, 깜짝이야. 여기 돼야지. 타이거라서 탈 것이다? 이봐, 당신들 적색 아뮬렛을 가지고 있지? 어서 내놔! 당신들은 뭐야? 그거 알 필요 없고 어서 내놔! 곤란한데! 크크, 그렇다면 어쩌겠다는 거냐? 없애주는 수밖에! 라고 합니다. 지금 23일이죠. 그러면은 제 원래 방송 일정이 포사 끝나고 나서 바로 창세기전 2 고전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창세기전 리메이크 그 체험판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약간 사라졌는데 환세치유전 리마스터가 30일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전 2를 안 한다 치면은 그 사이에 들어갈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서 포럼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직은 정하진 못했는데 원래 일정은 아까 말했던 대로 창세기전 2 하다가 환세치유전 하고 창세기전 2 마저 하고 창세기전 리메이크 나오면은 그거 바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창세기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 사이 기간에 들어갈 게임이 필요해졌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뭘 할지. 환상서유기 2요? 역시 백년운전보다 결국엔 그게 먼저 나오네. 몇 년 지났는데 여전히 포가트 사가 하시네. 버그만 아니면 명작이긴 하죠. 다시 하고 싶네요. 문중님 만원 후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도끼 들고는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도끼를 드니까 조금 빡세네요. 활을 들어야 안전한데? 지금은 버그가 거의 사라졌어요. 유저 패치로 인해서 버그가 거의 사라졌고요.
아, 그 창세전 체험판 빌드가 2월달이다 그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바꾸진 않을 테니까 2월에서 스토리 뭐 캐릭터 모델링 그런 게 바뀌었진 않았을 테니까 미묘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끼로는 예상대로 졌어요. 다음으로 활 듭니다. 활. 활 들면 안질 거예요, 아마. 바라바라밤. 통수가 걱정됐어요? 그러게. 조금 빡세네. 그렇다고 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수령 잡는 것도 좀 빡셀 거라서. 아, 블레스 첫발 픽살인 좀 크거든요, 저거. 저게 들어가 줘야. 그래야 이제 명회가 두 번째 턴 시작할 때 딱딱 잘 나오는데. 이러면 조금 곤란한데. 이거는 초쳤다. 이건 별로다. 자, 이거는 그냥 지금 굳이 억지로 이렇게 뚫지 말고 다른 것들부터 하다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활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꼼수로 할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 별로 것 같고 나중에 천천히 다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라와서 일단 맞을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빨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6단계, 지금 단계 난이도를 6으로 했는데 이 6단계 수룡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 가서 한번 얼굴이나 봐봐야겠어요? 빠바바밤 빠바밤밤밤. 자, 이 아랫길로 가는 방법 말고 윗길에서 배를 타는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배를 타려면은 수룡이란 친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수룡의 상태를 좀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난이도가 지금 거의 뭐열 종류가 생겨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별로 그 적들의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 시점에서는 어떤지 보러 왔습니다. 근데 수룡보다 아마 아까 걔네들 공략하는 게더 편할 거예요. 걔네들을 막 감싸가면서 바리게이트도 만들고 활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마도 가능성이 더 높을 건데. 유저 패치는 포가츠사가 카페에 있습니다. 빌어먹을 요새는 호수로 나갈 수가 없으니 무슨 일이라도 있소? 이 부근에 괴물이가 나타나서 벌써 배를 세척이나 가라앉혔소. 아랫 동네는 상관없지만 이곳에선 꼼짝달싹할 수가 없으니. 그러고 보니 혹시 당신이 그 유명한 히로 일행 아니오? 저 어떻게 저희를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사렌 톡톡히 할 테니 저 괴물 때문에 망할 지경이라오. 괴물을 좀 없애주시오. 여기서 할 수도 있고 튕길 수도 있는데, 자, 튕기면은 겁쟁이로구만. 필요 없으니까 꺼져. 다시 말 걸면은 아, 호수가 참 아름답다. 이 똥물이 아름답냐? 욕먹고 웃는 놈 처음 봤네. 내가 웃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빠져 뒤져 임마. 말이 너무 심하죠?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아, 그만해라, 그만해. 이 자식들 완전 상습적이네. 너 다음에 무슨 대화 나오냐 보려고 그러는 거지? 다크사이 스토리 때도 이런 놈 있더니 또 여기 또 있군 라고 합니다. 어디 보자, 퇴치해 보겠소. 네. 아, 그 패치 아니고요. 그건 아마 따로 그분 거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아까 말했던 대로 포가튼사가 카페라고. 아마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뜰 거예요. 그 카페에 유저 패치란 쭉 이제 왼쪽에 보면은 도와도주 패치라고 쭉 있거든요. 한 다섯 칸인가 있을 건데 그겁니다. 자, 6에 1400. 6에 1400이라. 6에 1400. 이 친구는 가우스 브레이커 같은 거 끼고, 아니면 또는 아까 얻었던 이 투핸드 스워드 저거 끼고 이 웨폰 포션 전 먹고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6단계여도 좀 빡세 보이긴 하네. 일단 좀 맞아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해봐야겠습니다.
블레스 140댐. 간지럽네요. 예. 저 정도인가? 77댐. 어, 여기 막혔네. 쉣. 요건 이제 범위 공격. 전체 공격이기도 한 그런 공격이고요. 주인공이 한 대를 좀 때려보고 싶은데 한 대도 못 때려보겠는데 이거. 어... 애매하구만. 파티원들의 상태도 뭔가 특출난 친구가 없고 막 성직자 껴있고 성직자, 후방지원, 뭐 마법사, 2레벨 마법사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도적 막 이러다 보니까 어... 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네요, 굉장히. 밑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고 파티원들이 다 약체거든요, 지금? 일단 온 김에 여기서 여기, 숨은 길 어택링 2가 나옵니다. 일단 뭐 반지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요거라도 껴주고 빰빠라바라밤. 옷 하니까 리더 아마라도 일단 사줄까? 자, 이 마을에서는 특출난 게 없네요. 리더 아머 하나 사서 껴주고. 자, 이렇게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껴놓은 이벤트를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새 마리수 조사라든가 또 뭐 있었더라? 어쨌든 그런 것들을 몇 개씩 해가지고 레벨을 3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딸리니까. 그런 걸 하러 갈 거고요. 악세! 악세도 나쁘지 않죠. 자, 우선 파이했고 그 다음 이 마을에서 풍차는 아직 남았죠. 예, 풍차는 대륙을 넘어가서 돌려야 되는 거 하나도 더 있기 때문에 그거 남았고, 그리고 뭐 고락주 갖다 주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퀘스트를 한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는 4천 정도. 오케이.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6단계면은 이 파티면은 한 4레벨 돼야 뭐 좀 할 것 같거든요? 4레벨은 돼야 그 라이트닝 에로 배우면서 뭐라 될 것 같은데 하나 올린다고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거. 빠바바밤 빠바밤. 케첩 왜 왔지? 리더 아마 혹시 가죽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레더 맞습니다. 레더 타 게임의 레더 아머가 여기선 리더 아머입니다. 빠바밤. 근데 얘 빠지면은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여길 온 이유가 이 마을에 있는 잡회를 하러 왔거든요. 근데 얘가 잠깐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말했던 그 저가의 필이라는 퀘스트를 받고 오면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들어갔을 때 찰나에 해야 그래야 온전하게 경험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걸 하러 가겠습니다. 체인메일, 링메일, 스플린트메일, 풀플레이트메일. 저도 그런 식으로 디아블로 하면서 배웠었는데 디아가 그런 거 배우기 좋아요, 되게. 빠빠빠빰 빠밤 빠빠빠빰 빠밤. 자, 아까 말했던 레이벌 마을의 새 마리수 조사 그거부터 경험치를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한테 경험치 주려니까 갑자기 급 아까워지네. 너무너무 아까워지는데? 다행이요.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수면 횟수가 모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텐트 제한을 걸고 있다 보니까 게임 내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야 이벤트가 뭔가 진행이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잠을 안 자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을 여관 좀 비싼데. 자, 텐트 제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관에서 자야겠어요. 800겔더. 한 3일 정도만 잔 다음에 어차피 다른 이벤트도 진행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5일? 5일 정도 잔 다음에 그래도 저 퀘스트가 안 된다
그럼 그냥 진행할게요. 원래는 이제 던전에서 시도 때도 없이 텐트를 치기 때문에 잠을 한 던전만 해도 한 열몇 번 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퀘스트가 정확히 며칠 지나야 발동을 하는지 보상을 받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5일만 자보고 받아지는지 가본 다음에 안되면 다른 거 하죠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가봅니다. 자, 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따다따단딴. 아, 됐네요. 예. 하하, 정말 고맙소 하면서 작은 성인이 받아주시오. 4500갤더와 경험치를 받았습니다. 좋아요. 만렙은 원래 13이고 여기선 15입니다. 예. 13, 15. 아, 네, 그쵸. 이 친구들은 다들 남탕이라서 예. 그런 거에 꺼릴 게 없습니다. 예. 시도 때도 없이 텐트를 치죠. 이런 식으로 아껴놨던 짜잘한 퀘스트들, 저런 퀘스트들을 아끼는 이유가 보통 이제 내가 진짜로 나중에 데리고 다닐 파티원들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한테 퀘스트를 같이 해가지고 경험치를 주기 위해서 아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게 됐으니까 퀘스트들을 몇 개씩 수행해서 경험치를 올려서 레벨을 억지로 끌어당겨야겠습니다. 웬일로 잘 싸우지? 이상한데? 아하, 그걸 못 잡네. 빠빠밤. 자, 배를 타고 다시 원래 대륙으로 건너가 보겠는데 여기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프리온강은 나의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어. 배상은 200갤더요. 줬소. 200갤더를 내고 배를 탔는데 다시 탈라고 말을 걸면은 배상 300갤더요. 따질 수 있고 안 탈 수 있고 그냥 탈 수 있고. 따지면은 지금 따지는 거요. 내 배를 타야만 할 텐데. 좋아, 그렇다면 500갤더요. 완전히 사기꾼이군. 뭐 저저 저째. 그렇다면 800갤더요. 실은 말고 강도가 따로 없군. 어디 강도가 뭔지 보여주지. 다시 말 걸면 1500갤더 흥정 불가. 자, 한번 따지고 이때 치 다음에 건너겠소. 응? 아이, 이 사람 왜 이러나. 상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 인심이다. 그냥 200갤더만 내쇼. 아니요, 그냥 다음에 건너겠소. 에이, 좋다. 100갤더만 내쇼. 여기서 여기가 용산이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뭐시? 흥, 좋아. 용산은 딴 가게로도 있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라면서 다시 말 걸면은 2500갤더가 돼가지고 배를 4번 타면 만갤더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적당히 튕기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여기서 따지고 튕기고 한 번 더 튕기고 100대 건너겠소. 요게 이제 최상의 흥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100으로 고정돼요. 요런 이벤트가 있었구요. 예, 흥정 중요하죠. 예전엔 저런 식으로 부품을 사던 그런 때가 있었죠. 참, 그때 그랬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때 이제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릴 때일 거라 아마 딱히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빰빰빰 빰빠바밤빰. 시청자 새로 리메이크한 포가튼 사가 어스토 버전이 있어요? 그래요? 그냥 일러스트만 바꾼 건가? 뭐 이벤트 대사 그런 것까지 싹 그런 느낌으로 바꿨다 그러면 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는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라는 느낌이고. 나중에 알아볼게요 뭔지. 아이고, 술 사야 되는데 잤네. 빠빠빠빠빰빰 빠빠빠빠. 3개 3개 요정도면 밖에서 쓰겠지? 아, 대사도 전부 다 싹 바꿨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알아는 볼게요. 근데 맵이라든가 그런게 이 맵 그대로일 거라서 느낌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어떨라나. 자, 아무튼 고락스 마을로 다시 와서
저 술을 샀고요. 저 술을 이제 배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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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아, 손님 맞을래요까진 아니었는데 그 가격에 맞는 거 사던가요? 아, 그런 말을 좀 쉽게 했었죠 그땐. 맞아 맞아, 그건 맞지. 그런 말을 좀 막 했었지. 그 뒤로도 뭐 크게 안 다르다 그런 말도 있긴 하던데 제가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사까지 바뀐 거 보니까 진짜 툴 같은 게 있나 보네? 신기하네. 게임 내 대사를 그렇게 바꿨다고? 신기하구만. 주인이 배가 불렀다고요? 예. 좀 용산에 얽힌 일화가 말하자면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뭐 악평이 자자했었죠 예전에. 뭐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상인 중에. 진짜로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었을 테고. 자, 아무튼 캐차, 캐차. 자꾸 이 캐차의 발길이 닿는데 지나가고. 어디 보자. 8,600이라 생각보다 지금 퀘스트를 하나하나 꾸준히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마리수 보상 받고 뭐 고락주 갖다 주고 막 그런 거 있는데 레벨이 쉽게는 안 오를 것 같은데 역시 난이도가 높으니까 쉽사리 진행이 팍팍 나가진 않네요. 보통 이때 이제 수령 잡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밑에서 아까 그 산적들 잡든가 했어야 되는데 둘 다 막혔어요. 파티원이 구려서. 저 프로그래밍 전공이긴 한데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그 정도 클래스는 아니라서. 물론 뭐 뜯어서 제가 패치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여기. 맛있는데. 여기 비트루지는 노래와 춤도 있고 술맛도 좋단 말이야. 하하하, 정말 맛있어. 술맛도 좋지만 역시 구수한 고락주만은 못하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네. 아, 먹고 싶다. 제가 가지고 있죠. 오, 이 냄새는. 고락주의 향기 정말 고맙소. 고생을 이렇게 덜어주시다니. 내 성의도 포함되어 있으니 받아주시구려. 라고 이렇게 보상을 받았고요. 경험치가 12,000. 여전히 오르곤 있지만 좀 느리거든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도박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진짜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프 마을 가서 장신구 사가지고 억지로 아래쪽 라인 뚫어야겠습니다. 너무 느려 이건. 이런 속도로는 너무 오래 걸려요. 약간 진행도 좀 루즈하고 돈 좀 따가야겠어. 빠빠빠빠빰빰 빠빠빠빰. 쉽게 안 붙네. 저 아마 포사하면서 이거 트리플 나온 게 한 3년 된 것 같은데 한번 터질 때 되지 않았나? 같은 거 3개 나온 적이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허이. 도박 없이요? 아, 괜찮아요. 예, 도박 없이 할만해요 이거. 약간 뭐랄까 시간 단축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지. 도박 없이도 할만합니다. RPG 만들기요? 아, 그러니까 알만툴. 빰빰 빠빠빠빰. 어허이. 아니 내가 뭐 3배, 7배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2배만 딱 달라 그건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주 엘프마을 가서 장신구들 사가지고 좀 아까 말했던 대로 억지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될라나 모르겠네.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 최애 게임이요? 저는 이게 방송에서 많이 했던 말인데 고전 게임 중에 최고의 게임은 파판 세븐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애정 게임 있을 거 아니요? 그건 이제 영웅전설 4입니다. 왜냐? 제가 코온프타를 산 후에 처음으로 샀던 CD 게임이 영웅전설 4였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거 막 그런 건 많은데 대사 좀 바뀌었어요? 네, 또 빠지겠다고? 막 이렇게. 어쨌든 좋아하는 거 갓게임이라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많은데 애정은 영웅전 4입니다.
애정. 제가 처음으로 사가지고 진짜 한 반년 했나? 파티 바꿔가면서 이걸로도 해보고 저걸로도 해보고 재밌었죠. 그때가 좋았지. 뭘 살까? 자, 이런저런 액세서리들을 많이 팔아요. 이 중에서 원래 여기 덱스 안 팔았던가? 아, 여기 있구나. 내가 못 본 거구나. 구가 좋나요? 신이 좋나요? 저 둘 다 좋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거의 똑같을 정도로 좋아요. 아, 90번 영전포를 와씨. 그 정도면 뭐 아멜라스의 영전설 뭐 그런 카페 아니 그런 사이트에서 공략 한 3, 4개는 썼을 것 같은 그런 클라스인데요. 덱스 두 개 사고 또 뭐 사지? 인트, 파워 살까? 아머. 맞아, 신발 사주고. 인벤토리들이 영 다들 없네요. 한번 비워야겠는데 이거. 두 개 더. 퍼스트킨 포 아니냐고. 퍼스트킨 포도 제가 살면서 한 열몇 번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인벤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너무 짜잘한 것들로다가 이렇게 다 빡빡 쌓여 있어가지고. 쇼트 소드 같은 거 버리자. 쓸데없는 게 되게 많네. 고락추 괜히 샀나? 그러고 보니까 퍼스트킨 그 뭐였더라? 리메이크인가? 그거 언제 한번 방송에서 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못했거든요? 언젠간 하겠지? 뭐 3도 리메이크 했댔든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반지. 반지 3개, 팔찌 4개, 목걸이 4개인가? 살 게 너무 많은데? 이건 그냥 고전 게임입니다. 예, 똥게임이 아니고요. 강제를 보시면 뒤에 97년 써있잖아요. 예, 고전 게임. 스킬 인트. 지금으로선 스킬이 낫겠지? 아, 스킬 하나. 아, 한 명은 네, 마을 앞에 있어요.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 브레슬릿은 파워로 할까? 인트로 할까? 파워! 오케이, 파워 4개. 그리고 아, 밖에 나가있는 애 때문에 이렇게 3명한테 다 4개치 나눠주려니까 골치 아프네. 불편하구만. 하나, 둘, 아이, 하나. 하나, 둘. 어디 보자. 파워. 어휴, 진짜, 인벤이 캐릭 하나 빠지니까 아주 그냥. 자, 사고 정리하고. 반복. 하나씩 주고, 또 주고. 팔찌, 목걸이, 그리고 목걸이 하나 남아있고, 신발 하나 들어오면 건네주면 되고, 일단 반지 이제 반지랑 아따 살 거 많네요. 역시 아까 말했던 대로 캐릭터들이 하나 줄었는데 살 건 많다 보니까 인벤토리가 넉넉치 않아가지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스킬
스킬이 나을라나 어택이 나을라나. 이건 스킬이 나을 것 같다. 지금은 스킬을 두 개. 오케이. 자, 대충 그래 정리는 했습니다. 이제 파티 합류하고 장비 맞춰준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전투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대체 왜? 자, 어서 가자. 갈 길이 바쁘다. 오케이. 아이고, 새로 들어온 친구도 애초에 인벤토리가 풀이었네. 너 뭘 그렇게 갖고 있니? 버리고 먹고 버리고 버리고 됐나? 자, 다시 또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아, 나도 헷갈리네. 누구한테 뭘 줘야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자, 신발 남는 거 하나를 갖고 있던 애가 누구더라? 스킬 신발 여기 있었던가? 어, 여기 하나 있고 이거 여기다 주고 신발 목걸이 그 다음에 다 됐나? 아, 여기랑 여기 반지가 없네? 전 여기 있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됐지. 오케이. 아, 어, 근데 얘 갑옷 왜 없어? 원래 안 됐던가? 어, 6 그리고 9 그럼 15 5짜리는 낄 수 있네요. 어, 방어구 5짜리 하나 사주고 됐다. 어, 이렇게 꽉 찼죠? 인벤토리가 이렇게 뭐 이거저거 차 있습니다. 됐어. 갑옷 하나만 사올게. 기다려. 조조전이요? 아, 언젠간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웬만한 고전 게임을 다 하긴 했는데 또 조조전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 쉐이메일 미스리 안 파네요? 어허이, 일단 이거라도 사야 되나? 아니야, 자리건데 어차피 들릴 거니까 가서 사죠. 가자. 됐어. 저 삼국지 자체를 안 건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제 트위치에서 하는데 원래는 아프리카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다들 이제 친하진 않더라도 안면이 있었어요. 그냥 서로 인사하고 존중해주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삼국지 다루시는 분들이 워낙 그쪽 계열에 많으셔가지고 저는 일부러 안 건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를 많이 늦게도 아니지 아예 안 했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속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삼국지 관련해선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없어요. 조조전, 연걸전 뭐 그런 거. 어쩐지 전형 유튜브에는 없는데 제가 유튜브에는 없는 게임이 많아요 했는데 근데 방송에서는 다 깼어요. 다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재밌게 하고 깨고. 아, 창세전 모바일 전투 뭐 나왔어요? 나도 봐야겠네. 자, 마저 맞추러 왔습니다. 이게 무게가 오면서 방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웬만하면 다 주고 싶은데 아마 무게가 딸려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사보자. 자, 활 12죠. 얘 힘이 16. 아, 4짜리가 없네. 이게 5니까 그럼 일단 상건이 얘 주고 빰빰빰빰빰빰 됐고 그리고 너 얘는 칼 방패 4 칼 3이니까 7 7에 5 남으니까 딱이다. 리더 한번 벗고 버려 바꾸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악셀을 많이 챙겼으니까 그냥 도끼를 써도 되려나 활을 껴야 되려나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활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활을 낀다 쳤을 때 쓸 갑옷을 구해놓는 게 이거 버리자 그냥 박광하면 쓰려고 챙기긴 했는데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22죠 파워브레슬이 껴서 그러면은 아 이거 낀 상태로도 지금 바꿀 수 있네. 오케이 요렇게 오케이 야 진짜 머리 싸매면서 최대한으로 했다 최대한 할 만큼 했어요. 이래도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야. 됐어. 자 철저하게 계산해서 정말 그냥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지면은 그냥 지는 거임. 딴 길을 찾고 근데 아마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빵빵하게 했으면은 뭐 근데 인벤 맞추고 아이템 챙기고 이런 과정에서 자리들이 다들 많이 없어져가지고 포션들이 좀 부족해 보이네. 됐다. 자 이번엔 갑옷 안 바꾸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포션은 한 두어 개 아까처럼 넘기고요. 갑옷 안 바꾸면은 불의의 사태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무기만 스왑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안 바꾸고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거다. 요판이다 요판. 이게 딱 흐름이 온 판이다. 오케이 이거지. 됐네 됐네 완벽하네. 이거 다음에 또 전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연전이에요. 근데 다음 전투는 이벤트상 지는 전투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요것만 잘 넘어가면 돼요. 호빗 갑자기 왜 저럼?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로 괜찮은데? 그러나 호빗이 멀쩡하니까 다른 녀석이 갑자기 훅 가버리네. 여기서 써 그냥 많이 처리했으니까 오케이 오 안 죽었어. 이건가? 아 그래도 나배드 고개 안 맞네. 자 나쁘지 않은가? 아유 쟤 피 되게 많다. 뭐야 이동력도 엄청 좋네. 저래버리면은 이제 주인공은 근딜을 해야겠는데 이걸 위해서 아 일단 아 근데 저거 끼고 싸울 수 있나? 잘 잡긴 하는데 잡았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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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됐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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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힘들었네. 몇트 한거야? 한 5트 했나? 5트 정도 한거 같은데 아유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다음 전투도 잡는게 약간 욕심이 난단 말이죠. 원래는 지는 전투인데 어떻게든 또 잡아보고 싶기도 하네. 욕심나는데? 한 큐에 가는 거? 하여튼 이제 인간 여자 전사 있으면은 다음 전투에서 확실하게 뺏겨야 되는데 없으면은 억지로 잡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자든 대체 누구지? 잘도대 부하들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군. 실력이 꽤 있나 보군. 자 지금까지는 애교로 봐줄 테니 아뮬렛을 순순히 내놓아라. 뭐라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군. 빨리 아뮬렛을 내놔. 어디 한번 뺏어와 보시지. 후후 듣기 좋은 소리군. 좋다 이 쿠마루의 힘을 보여주마 라고 아까 말했던 지는 전투입니다만
5레벨에 800피고요. 3회 116이고요. 3회 600, 아니 160, 3회 144인데 요 같은 경우는 활을 장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끌고 그냥 구석에 가면은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억지로 이겨보는 것도 안 해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감싸고 막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저 녀석의 피를 까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해서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도. 자, 저 녀석이랑 싸울 때 주의점은 저 녀석이 생긴 거는 약간 나이트 계열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 모닝스타 같은 철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까지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깊게 그냥 확실하게 들어가자. 요렇게 요렇게. 그럼 이제 일단 대열은 완성인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아까 그 하우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는데 그럭저럭 잡을만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우저랑은 스탯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거란 말이죠. 157뎀 설정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다. 강자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설정이라서 조금 빡셀 겁니다. 속성도 미리 걸고 83 일단 쫄처리 잘 박히네. 3뎀. 아, 무려 3뎀. 저 뒤에 있는 쫄도 처리를 해야 이게 가만히 그냥 스페이스바만 누르기 좋을 텐데 이거 저 녀석의 무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거 앞으로 가도 될라나 모르겠네. 요 정도? 안 닿을라나? 안 닿는가? 안 닿나 보다. 오케이 다행이고 원래 여기서 한번 뺏긴 다음에 저 녀석이 봐주거든요? 뺏기기만 하고 아지트에 찾아가서 다시 탈취해오고 약간 그런 스토리인데 한 큐에 가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안습하네. 9 한쪽은 3. 얘는 하우저처럼 좀 더 잘 박히지도 않고 명중률도 구리고요. 이 게임이 그 독이 있긴 있는데 아군이 독을 쓰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뭐 독마법 또는 독활 그런 게 됐다면은 정말 꿀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독 걸어두면은 아 너무 좋은데. 솔직히 최종 보스 제외하고 뭔가 좀 이벤트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독 면역 같은 거 넣어놓고 나머지 애들은 독이 걸리는 게 뭔가 어차피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럼 이제 고난이도에서 너무 쉽게 잡는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게 생각보다 악셀 세팅이 잘 돼 있어서 그런가 명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 최소 명중이면은 이거 한 20번 때리면 한 번 박히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진 아닌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럭저럭 잡을만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 하자마자 다 맞고 있어. 드디어 마쳤네. 일단 핵킥 되지도 않는 거 보니까 피통이 200 정도 까였네요. 200이라 아 근데 맞아요. 예. 여기서 잡으면 이제 아무래도 보스 경험치를 먹을 수 있긴 하죠. 코마루 자체의 경험치 그거를 미리 좀 일찍 땡겨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되찾으러 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먹어서 좀 레벨로 써먹을 수가 있긴 하죠. 몇 남았냐고요? 지금이면 한 500? 500 한 20? 이 게임 반피 이하가 되면 핵핵되거든요? 그래서
400대면 알 수 있습니다. 은근히 크리도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오, 굉장히 잘 박히네 갑자기 또. 생... 생... 아, 돈자리세요? 예. 어떤 훈수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3 9 9 9 지금 아마 이게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공격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아마 400 이하긴 할 거예요. 이게 또 핵핵대다가 공격이 들어올 때는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300 남았지 않았나? 자, 한두 대 더 때리고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한번 310이네요. 예. 길다. 그러면 예전에 영전설 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뭔가 동전 끼우기 그런게 되는 게임들이 은근히 있었단 말이죠. 영전 때도 제가 동전 끼우기를 참 많이 썼었거든요. 어디 잠깐 갔다 올 때 막 그럴 때 이 게임도 그렇고 이 게임 뭐 컵 같은 거 올려놔도 되고 동전 끼워도 되고 영전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소리요? 아니 뭐 저 정도는 할 수도 있죠. 보면서 안타깝다고요? 아니 뭐 저 정도는 이상한 축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 구뎀이 잘 뜨네요 갑자기 또. 구가 갑자기 뭔가 성장을 했나 싸우면서. 얘네들이 이제 싸우면서 성장해가지고 뭔가 관역을 더 잘 맞추게 된 그런게 아닌가 라고 하니까 또 이제 4가 간간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9를 많이 띄우는 그런 상태. 원래 인터넷이라는게 아 어떻게 결혼하 아이 뭐 원래 인터넷이라는 게 좀 약간 뇌 비우고 말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런 사람들이 설마 현실에서도 그럴까 싶어서 저는 현실에서는 다 잘 가려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이니까 뭐 그냥 여기서는 뭐랄까 좀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그런 건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서 잡았는데 이게 경험치가 이 시점에서 잡으면 얼마나 줄라나 이거? 3900 생각보다 별로 안 주네. 저는 한 만 정도 기대하고 잡은 건데 생각보다 별로 같아요. 내가 지다니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라고 이 대사 또 간만에 봅니다. 저 자를 그냥 보낼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겨뤄보고 싶어. 내가 지더라도 1대1로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 대사도 진짜 간만에 봅니다. 여기서 보통 이렇게 잡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배를 탈 수 있게 됐어요. 건너시려고 패스당 400겔더요 라고 하는데 줬소. 빠바바밤. 아 이거 입고 있었다. 후후 첫 손님인가.
뭐야, 패스맨이잖아. 패스맨, 그 녀석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을걸. 나한테 감사하는 게 좋을 거야. 넌 뭐지? 날 알고 싶다고. 좋아, 문제다. 마친다면 나의 정체를 알려주지. 궁금하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 나도 너에게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 여기서? 좋아. 이제부터 이 세계 곳곳에 머리 큰 놈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엔 거짓말하는 녀석이 한 명 있지. 바로 뻥맨이야. 모든 대답을 사실과 반대로 하지.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누가 거짓말했는지 가려내는 것이다. 못 맞힌다면 내 정체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후하. 그럼 다 만난 후에 다시 와라. 라는 퀘스트 받았는데 이것도 요번에 이제 리뉴얼이 됐다고 하니까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티 다운.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올 파티가 된 뒤에 해야겠네. 그러니까 풀 파티를 만든 다음에 구성을 다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저걸 해야겠네. 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대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몹의 그 수준이 훨씬 더 올라왔습니다. 8레벨에 356 요런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던전이 아닌 필드, 일반 필드 중에서는 잡몹이 제일 강합니다. 빠바바밤바밤. 자, 경험치는 얼마지? 그러고 보니까 2000 정도 남았네. 얘네들은 죽어있었어서 많이 못받았고 얘는 한 5000. 오케이. 자, 여기를 조금 일찍 오고 싶었던 이유가 신 퀘스트를 빨리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일단 이 알바한테 말을 걸면은 이 마을에는 이근방에서 꽤 이름있는 마법사 있다. 배울 마음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요새 모험자를 찾는다 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가보면은 사람을 구하신다길래 히로랑 합니다 하면서 아는 체 하는데 적가의 피리라고 하는 유서 깊은 마법의 피리를 찾아달라. 적가의 피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책장 뒤 2번 패스맨. 5번 패스맨에게 뻥맨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아니라고 한다. 클러우. 포같은 사가인 궁수가 따로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전사가 활 들면 그게 궁수예요. 이 게임이 그래서. 자, 이 마을에선 뭐 팔더라? 파워. 오케이. 빰빰빰빰빰. 아, 그러고 보니까 직업군에 이제 레인저 헌터 그런 없던 게 생겼었죠? 그런 애들은 어떨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특성을 완전히 알진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저 패치에 추가된 직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없던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자, 얘도 똑같아요. 다시 강을 건너려면 800을 올리는데 한번 따지고 흥치풍 한 다음에 한번 또 튕기고 이때 타면 됩니다. 대사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저가의 피리를 받았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아델바르트를 볼 수 있는 추가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5시간 전에 해야 되거든요. 게임 플레이 타임 지금 3시간 35분인데 그래서 좀 일부러 땡겼어요. 빰빰빰.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경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좋을 수도 있는데 자유로운 방이라서. 자, 아무튼 포션 하나 먹고 하나 또 먹고 요번에 퀘스트를 받고 왔어요. 난 또 빠지겠다고. 너 좋을 대로 해. 미안해. 글라시안 마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을로 간다고 하거든요. 먼저 가있어. 우린 물건 찾아서 갈 테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아, 이거는 역시나 아까 했던 것처럼 잠깐 제가 세이브 데이터를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엘파남 적가 피리 이렇게 따로 세이브 해놓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라밤
빠바밤 빠바바밤. 자, 이제 적가의 피리 퀘스트를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또 오셨군요. 오지 않는 게 좋으실 텐데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왔죠? 의뢰인의 부탁으로 적가의 피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돈 있어요. 얼마나? 3만 겔더요. 여기서 좋아요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은 되는데 이벤트를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없소를 고릅니다. 돈도 없이 여길 찾아왔나요? 모든 걸 돈으로만 해결할 순 없겠죠. 다른 걸로 안 되겠소. 좋아요. 줄 테니까 대신 내 부탁을 들어줘요. 좋습니다. 그 대신 먼저 약속해줘요. 당신 일을 마치고 곧바로 와서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일단 했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소. 이 퀘스트를 5시간 전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퀘스트의 경험치는 받아야 되는 그런 게 돼버렸겠네. 아니 근데 이 녀석은, 아니 근처에 있는 캐차마을 정도에 가면 되지 왜 굳이 글라시아까지. 글라시아가 이제 피리를 배달해줘야 되는 목적지이긴 한데 그래도 근처 마을에 있으면 되지. 좀 뭔가 혼자만의 시간이 갖고 싶었나? 왜 그렇게 멀리 간 거야 귀찮게. 아무튼 그래서 일단 편지를 전해주러 갑니다. 네, 세이브 슬롯이 늘어나가지고 그 덕분에 이벤트별로 따로 저장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빰빰빰빰빰 빠빠빠빠빰빰. 배 타고 여기는 150이에요? 아까 거기는 100이었는데 여기는 살짝 더 비쌉니다. 아, 아뮬렛은 좀 아낄래요. 아뮬렛은 이제 후반되면 캐스트를 못해버리기 때문에 하는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아뮬렛은 최대한 아껴가지고 마추아한테까지 매기고 싶어가지고 조금 아껴보겠습니다. 어서와. 무사해서 다행이야. 별일 없었지? 응, 아무 일도 없었어. 엘프 여족장에게 부탁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이름이... 혹시 폴리나? 맞아, 폴리나. 응? 아는 여자야? 어? 응, 그래. 폴리나에게 무슨... 응? 왜 그래? 다음에 갈 때는 나도 같이 갈게. 저번엔 미안했어. 아니야, 괜찮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뭐. 자자, 어서 이 적간지 짜간지 하는 이 피리나 가져다 주자고. 그래, 어서 가자. 짜가. 나였으면 적간지 곡간지 했을 텐데. 적간지 짜간지라니. 드디어 적가의 피리를 구했군. 고맙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르금이오. 잘 가시오. 6500개일더. 이로 인해서 일단 레벨은 3으로 다들 올랐을 것 같은데 다들까진 아니네요. 예, 반 오르고 반 안 올랐네. 와, 이거 딱 정확히 이만은 처음이네. 저런 식으로 요구 경험치에 맞춰서 딱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거는 제가 포사 한 200번 해봤지만 처음이네. 저런 경험은 또 흔치 않네요. 정확히 딱 맞다니. 자, 여기서 마법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어차피 페샤와를 갈 거니까 거기서 배우겠습니다. 빠바빠빠바빠빠바. 난이도요? 전투 같은 게 있을라나 혹시? 완전히 없었던 퀘스트이기 때문에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혹시 뭐 전투 같은 게 있을라나 모르겠네. 빠밤빰빠밤. 아이 미스 뭐야. 빠바바밤. 독은 안 걸렸고. 자, 이거 잡으면 이제 둘은 레벨이 오르겠죠? 주인공 그리고 엘프. 좋습니다. 법사, 성직자 이런 애들은 랩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빨리빨리 땡겨주겠습니다. 빠밤 빠밤 빰빰. 자, 여기서 한 번 더.
근데 이거 하다가 4시 돼가지고 그 라사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오케이. 자, 다시 왔고 이때 아까 그 다른 퀘스트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때가 되니까 아까워서 돈 빌려주기 같은 건 좀 아껴보겠습니다. 돌아왔군요. 약속은 지킵니다. 오랜만이군 폴리나. 포르미온 족장이 되었군. 그렇다면 카카프님은? 카카프 이름 참 대충 지었구만. 그런데 네가 언제부터, 아니 네가 인간에게 부탁할 정도의 일이라면 대체 말씀하십시오. 부탁이란 게 뭐죠? 엘프를 찾아주세요. 자리건드 뒤에 슈리산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누구죠? 혹시 후 그랬나? 라이르케스. 아직도 그 따위 녀석에게 회상? 저 사람이 카카프인가 보다. 디자인이 좀 특이하긴 하네. 약간 레어하네. 요울 실력 좋은데? 폴리나? 딱 그냥 적당하네. 그리고 이 친구와 라이르케스. 저런. 하하하하하하하. 괜찮아 라이르케스. 아니 저놈이. 포르미온 화난 거야?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라이르케스가 그렇게 좋아? 왜 그렇게 라이르케스한테 잘해주는 거냐 말이야? 그럼 바보 녀석한테! 그러지마 포르미온. 라이르케스는 착한 아이야. 바보도 아니고 단지 우리보다 기술이 부족할 뿐이야. 우린 다 함께 수업받는 친구들인데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지. 포르미온 왜 그런 것에 질투한 거야? 난 항상 너한테 있는데. 폴리나. 응? 나와. 결혼해줘! 더 이상 항상 널 잃을까봐 초조해하는 내가 나도 싫어. 난 널 정말 사랑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싫어도 할 수 없고. 흐흑 바보. 내가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폴리나. 포르미온. 저런. 에헴. 우선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이 결혼식의 주례를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앞에 있는 두 선남선녀의 결혼식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계자 없으신 카카프 족장님이 예전부터 말씀하셨듯이 따님 폴리나 양과 혼인한 사람에게 장차 이 마을을 떠맡게 될 차기 족장의 자리를 물려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될 바로 여기 있는 포르미온 군은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튼튼한 체력과 명석한 두뇌로서 뛰어난 마전사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한편 그 옆에 있는 아가씨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카카프 족장님의 따님으로 그 미모는 뉴브로 이어 전역에 소문났으며 포르미온 군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고 예의 또한 바른 귀수입니다. 이런 두 남녀의 결혼식이야말로 우리 엘프 마을에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경사이며 이러한 축복된 만남을 있게 하신 우리의 신 원으수르님께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 손놀이 사장님이죠. 예, 이원술씨. 그래서 원으수르 이원술. 그럼 신랑 포르미온 군은 죽을 때까지 신부 폴리나 양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합니까? 예. 폴리나 양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포르미온 군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맹세합니까? 예. 그럼 이제 신랑은 이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의 예물을 신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문에 들어오는 아내에게만 주어진 갑으로 다이아 원석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반지입니다. 이것으로 전 여러분 앞에 폴리나의 남편으로서 영원히 그녀만을 위할 것을 맹세합니다. 자, 그럼 신부도 신랑에게 언약의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이며 이 마을의 족장을 상징하는 목걸이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앞에 포르미온만을 영원히 믿고 따름을 맹세합니다. 목걸이가... 무슨 일이야? 목걸이가 없다니. 어젯밤 분명히 확인했는데 훔쳐갈 사람이 있을... 라이르케스! 이 자식 어딨어? 무슨 소리야 포르미온? 후, 끝까지 그 녀석 편을. 맞아요.
어젯밤 폴리나 집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일캐스 그 녀석이 틀림없어요. 폴리나, 이래도 그 녀석을 믿는 거야? 그 녀석이 형편없는 놈이란 말이야?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라일캐스는 그럴 리가. 닥쳐! 넌 나보다 그 녀석을 더 믿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떠나주지. 그 녀석하고 한번 잘해보라고. 저런 신랑복을 그대로 입고. 어쩔 수 없지. 네 부탁이니. 고마워. 찾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요런 일이 있었구요. 온 김에 코붕이 하나 만나고. 8번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구요. 자, 아무튼 라에르캐스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런 루트로 하니까 뭔가 그 회상 때문에 마을 뒤 휴리산에서 나타난다는. 아닌데 그건 참사랍인데. 어쨌든 내용 중에 휴리산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이 생략된 것 같은데, 아마 이벤트를 그냥 한번 해봤던 그런 사람만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이제 폴리나가 이 퀘스트를 맡기면서 휴리산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회상이랑 저렇게 특정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 말 안 해줘서 내가 직접 알아보고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네. 자, 지금 풀타임이 이거 애매하거든요. 4시부터 4시 반까지 사이에 등장하는 퀘스트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갔다가 그 사이에 못 나올 수도 있어서 데이터를 좀 따로 분류를 해야겠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바바밤 빠밤. 자, 이 마을 들어가기 전에 캠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영향 없으니까 페널티긴 한데 이런 느낌이다 한번. 이렇게 자면은 캠핑을 하면서 체력과 MP와 뭐 AP와 등등을 채웁니다. 이렇게 풀로 찾죠. 요거 이제 금지. 아, 휴리산 얘기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만. 그러면은 딱히 뭔가 처음 하시는 분들도 못 찾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다행이네. 이거 세이브를 딴 데 남겨놔야겠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들어갈 때 그때 나온다는 건데 뭘까? 이쯤인가? 오, 떴다 비행기. 저자는? 왠지 살기가 느껴져. 일단 들어와보자. 근데 별건 아니네요. 예, 뭔가 별건 아니네. 아는 채도 안하고 그냥 가네. 안녕하시오. 예, 그런 아는 채도 안하고. 혹시 저거 보고 나면은 들어와서 라이캐스 목격할 때 설마 그자가 약간 그런 거라도 있나? 특출난 뭔가는 없었고요. 그냥 지나가네요. 그래서 좀 독특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완전 생전 처음 보는 이벤트다 보니까 독특하긴 한데 엄청 특이한 그런 이벤트는 또 아니었네요. 아, 맞다. 휴리산 파밍해야지 이제. 잠깐만, 들어오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휴리산에 처음 왔었죠? 챙길 거 챙기고 가야겠습니다. 이 상자 좋은 상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라운드 2? 일단 킵. 다섯 번. 라지 3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낄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 나중에 수령 상대할 때, 그럴 때 속성 받아야 되니까 가우스 브레이커랑 저방패랑 낄 것 같은데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거 아마 좀만 파밍하다 나가야겠습니다. 이거 시간 안 돼요. 일단 라사야부터 찾아야겠어. 아, 이때는 모르는 사이 맞죠, 아무래도. 서로 모르는 사이.
아머 2. 이거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해놓자.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어, 시프링. 아, 근데 도적이 끝까지 안 가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나. 아머보단 이게 그나마 효율성이 있겠지. 빰. 저야 이제 팩시젤 로망판이랑 그 옛날 초판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옛날 고판이랑 갖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일런처라는 갓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갓두기가 있어가지고 요 상자만 딱 까고 나가서 어? 인텔리 잘 나왔네? 이거 껴야겠다. 지금으로서는 인텔리전트 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레벨 4 때 라이트닝 에로를 배우고 끼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어택 끼고 활질 하다가 나중에 끼는 게 나을 건데 미리 끼웠습니다. 아니요, 완전 초판까진 저도 없어요. 빠밤빰. 네, 잡시 부록이요? 아니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거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호빗이 은근히 잘 싸운단 말이지. 엘프도 또 이럴 때 보면 잘 싸우고. 야, 호랑이를 잡았네. 자, 여기서 내려가는 이유가 하던 퀘스트를 마저 하고 싶은데 아까 말했던 4시간 게임 플레이 타임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사이에 각 마을 무기점 중에 랜덤하게 한 곳에 등장하는 캐릭터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을 만나줘야 다음 그 후 퀘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뭐 한 방에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못 찾는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저기를 헤매야 됩니다. 일단 여기다 세이브 해놓고 글라시안 쪽 가보자. 빰. 아스토리가 그려지는 게 라일캐스가 언약의 목걸이 훔치기 아니고 아 코스토리는 이제 이 이벤트를 하다 보면 싹 다 나옵니다. 사건의 전말 막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여기도 아웃. 다시 여기서 출발. 이거 왠지 느낌이 제일 끝 마을 지금 한 번도 안 간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왠지 거기 있을 것 같은데 그 방향 말고 저는 반대쪽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빠라바라밤. 자, 캐차마을 무기점 또 있네요. 저 걔는 확률적으로 있어요, 마을에. 여기도 꽝. 아, 이러면은 멀 수밖에 없겠는데. 빠바바밤. 이러면은 최소 한 세 칸 정도는 떨어진 그런 마을에 있다는 건데 빠라바라밤. 자, 요번에는 레이벌 마을에서 역시나 라사야라고 하는 간지나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혹시 여기 있는지 없어요. 레이벌 꽝. 이거 진짜 아까 말한 끝마을 데이브렌분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나 본데.
자, 알렉 리스트. 꽝. 고락세라도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고락스, 고락스. 아, 근데 또 고락세 있어도 거기서 찾고 로드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걸어와야 되니까 여긴 좀 먼데. 좀 가까이 좀 있지, 이 녀석. 역시 무기점? 어우... 설마 진짜로? 자, 다시 자리 건드 출발. 아까 그 저카이피리 갖다줬던 그 글라시안 마을, 거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가 나아요. 그래야 빨리 갖다주고 라일캐스 퀘스트를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빠밤빰. 이 자리건대 앞마당은 이렇게 흉악한 몬스터 나오는데 사람들 어떻게 왕래하고 물건 나르고 그러나 모르겠네. 8090이요? 저는 90년생만 됐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80 쪽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결국에는 왼쪽 계열 마을들을 싹 다 둘러보고 요렇게 글라시안까지 왔는데요. 이제 데이브랜분 페샤르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설마?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유적의 조 버전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나서 4시간 그렇게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마을 나가고였나? 그렇게가 아니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계산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꼬였을 리는 없을 테고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설마 진짜로 여기? 와, 여기 있네. 와, 모든 마을 다 돌았고 제일 끝에 있는 여기에 있었네요. 운도 지지리도 없이. 당신들은 모험을 하며 수련을 쌓고 계시는군요. 그런 것도 괜찮겠죠. 옷차림 보안이 사우라비 같으신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전 따로 몸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투적인 도장에서의 가르침으론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이렇게 혼자 수행을 하고 있지요. 그럼 좋은 물건 있나 골라보십시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무척 잘난 사람이로군. 아, 이놈 때문에 좀 고생했네. 어디보자. 홀리엠머 2짜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딱히 살게 없어 보여요. 이 레이피어 강화, 특수 강화? 요게 스킬치 1차이긴 해도 그래도 무게가 4라서 뭔가 힘이 딸리는 캐릭터, 그런 애들한테 좋습니다. 빰바밤. 아직 3 안됐죠 얘? 몇 남았지? 5000, 많이 남았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라사야를 처리해줬고요. 다시 아까 그 슈리산 던전으로 가서 라이르캐스 이벤트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리 파티에 있는 엘파남이랑 뭐 어떻게 이어지는지 뭐 어쩐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바라바라밤. 영웅전설 시리즈요? 네, 조금 해봤습니다. 빰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가부틸로지라든가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저는 드래곤슬레이어 좋아합니다. 1989년작 있잖아요, 그거 좋아합니다. 빠밤빰빠밤빰. 아, 그냥 도망갈 걸 그랬나? 이유요? 일단 추억 보정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계열의 스토리면서 정말 모든 거를 다 잘 맞췄다고 생각해서 뭐 밸런스, 디자인, 스토리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구성이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2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던전 디자인 같은 거를 잘 못하긴 했는데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1 이전에 그 진짜 드슬 그거 말하는 거죠? 옛날 막 그 뭐였더라? 모에부터 나왔더라 그게? 제나두였나? 아닌데? 뭐 있었는데? 그건 안 해봤어요. 아 예, 게임이요. 아까 말했다시피 89년에 나온 영웅전설 1이라고 부제가 드래곤슬레이어였는데 재밌어요. 아 애초에 드슬 시리즈가 쭉 막 뭐 있고 뭐 있고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뭐 제나도 뭐 그런 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다가 여섯 번째 게 이제 영웅전설이란 네임이 딱 붙어가지고 나온 그런 거였던 걸로 아마. 그리고 그게 약간 추억 보정 있는 게 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막 컴퓨터 가게가 여기저기 동네마다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서울 양천구에 살았었어요. 근데 뭐 저희 동네든 아니면 뭐 어디 좀 나아가서 뭐 목동 쪽이든 어쨌든 동네에 컴퓨터 가게가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테크노마트도 없었고 그냥 용산 가서 그나마 뭐 사거나 뭐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좀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컴퓨터 가게가 동네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마 컴퓨터 가게 이름도 살짝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컴보식이 막 그런 식이 아니었고 진짜 막 생뚱맞은 아무래도 그런 사업 쪽이 없었다 보니까 진짜 생뚱맞은 그런 이름이었어가지고 컴퓨터 가게인데 이름이 참교육 미디어였거든요? 참교육 미디어? 진짜 뭔가 관련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무슨 컴 뭐 막 그런 식일 텐데 그런 사업이 애초에 이제 처음 딱 시작했을 그럴 때라서 개인이 그렇게 용산도 아니고 컴퓨터 매장을 차리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름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가게가 동네에 생겼으니까 동네 애들이 막 놀러가요 가끔. 그러면서 저도 가서 뭐 구경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컴퓨터 가게 아저씨가 여러가지 게임들을 했었는데 그때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전1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추억 보정도 약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냥 게임적으로 좋아하는데 추억 보정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영전1 영전2도 좋아하고 2도 이제 그때 추억 보정이 조금 있는 게 레버 돌리고 어쨌든 조금 있는 게 그렇게 동네 애들이 모여서 게임도 가끔 시켜주는 거 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이브 데이터를 애들끼리 막 다 덮거나 막 그러지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전설2에 그 지도를 보는 아이템이 있는데 영전2가 지도가 더럽기로 유명해요.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 그 지도 보는 아이템을 팔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버린 상태에서 그 세이브 데이터를 덮어가지고 그 덮었던 친구가 굉장히 의렵게 그 무한템으로다가 지도를 보는 게 있는데 일회용템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인벤 하나씩 먹고 막 그래가면서 사야되고 매번 떨어지면은 답도 없고 막 그런 템이 있는데 그거 사가면서 열심히 했었던 막 그런 기억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영전 1,2 쪽에 좀 추억보정이 제가 좀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합니다. 올 아직도 양천구 살아요? 아 그래요?
어우 손상. 저런 RPG 첫 스승님이요? 그래요? 스승님이라.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게임으로서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 당시 게임치고는 80년대 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80년대 게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저는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안 죽네. 빠빠밤. 피자 맞아. 피자 가게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그 역 쪽에 하나 있었어요. 저는 화곡역 쪽에, 제가 신월동 쪽이었거든요. 근데 화곡역 쪽까지 나가면 거기에 피자어 딱 한 개. 자, 좋아 보이는 상자죠? 어, 아이고 또 이제 생각 없이 그냥 연타를 해버렸네. 어빌리티 아껴야 되는데. 됐다. 스킬 넥네이스 한 번. 두 번. 새로 들어올 파티 인원 중에 홀리를 낄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제끼고요. 세 번. 네 번. 아머 브레슬리 솔직히 쓰고 싶진 않은데 횟수를 거의 다 썼으니까 따로 킵해놓고 다섯 번. 이러면은 아머로 가야겠긴 하겠습니다만 저걸 어디다 쓸고? 이거를 일단 갖고 있어 보겠습니다. 어디에 써야 될고? 목동역 근처에 파로스 피자? 시장 피자요. 예. 그 시장 통닭 막 그런 게 맛있었는데. 노란 통닭. 예, 저도 시장 피자 같은 건 없었어요. 피자 자체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역 쪽에 딱 하나 있었어 가지고 그 피자헛 딸랑 하나 매장이. 그래 가지고 그나마 가끔 맛있는 거는 은박지에 쌓아 주는 그 노란 통닭. 오케이, 다 왔다. 자, 여기서 디텍트 쓰고요. 도착. 라일캐스! 포르미온. 훗,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는군. 우리 목걸이를 가지고 이리로 숨은 건가? 다행이야. 죽기 전에 널 만날 수 있게 되다니. 난 너를 다시 안 보고 싶었어. 아직 널 용서한 것도 아니고. 자, 포르미온, 이걸. 그건... 언약의 목걸이. 미안해. 이제야 찾게 돼서. 제커슨도 놓치고 말이야. 흑흑. 이제 찾다니. 제커슨? 그 목걸이가 없어진 날 밤 난 폴리나의 집 앞에 있었지. 그런데 그때 누군가 폴리나의 집 창문에서 뛰어나온 것을 봤어. 트레버시 도둑이라 생각해서 무작정 그를 쫓아가 붙잡았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의 실력으론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 정신 차리고 마을에 오니 윽 후 난 도둑이 돼 있더군. 네, 내 말은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폴리나는 볼 면목도 없었고 그녀는 나 같은 놈 때문에 쿠훅. 라일캐스. 그래서 쿠훅. 난 그를 찾기로 했어. 그러다 그 목걸이가 이 동굴에 있는 블러드스톤을 찾는 데 필요한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 후 계속 이 동굴에서 기다린 결과 목걸이를 사용해 블러드스톤을 찾으려는 제커슨을 보게 됐어. 난 필사적으로 저지했지만 쿠훅. 하지만 나로선 필요 없게 된 이 목걸이만 겨우 주워올 수밖에. 으흐. 포르미온, 날 한 번만이라도 믿어줘. 난 그런 녀석이 아니야. 흐흐. 그럼 믿고 말고 우린 친구잖아. 친구! 고마워 친구. 자, 이제 일어나. 어서 가야지. 폴리나가 기다리고 있어. 아, 폴리나. 마지막으로 그녀를 볼 수 있다면 폴리나를 행복하게. 라일캐스! 너무 늦었어. 으아, 라일캐스! 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6단계입니다. 예. 자, 이렇게 돼서 라일캐스를 찾았고요. 예, 찾아서 뭐 데리고 오진 못했는데 뭐 잘 봤으니까 됐죠 뭐.
이제 돌아가서 결말을 보겠습니다. 저 엘파남과 폴리나의 결말.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아델바르트를 봤기 때문에 설마 아까 그자가 약간 그런 추가 대사 같은 거 살짝 기대했었는데 그런 건 아쉽게도 없네요. 이럴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가끔 이벤트 트리거 중에 뭔가를 보고 왔을 때 대사 달라진다든가 그런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아, 일찍 구하면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찍 와야 저걸 볼수 있어요. 여기서 좀더 늦게 오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일찍 와야 볼수 있는 게 그나마 저거.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패스맨 이벤트 받고 나서 추가된 것도 보긴 봐야 되니까 하나씩 봐줘야겠어요, 여기. 내가 뻥맨이라고. 내 말은 전부 거짓말일 텐데 들을 필요도 없잖아. 6번. 됐고. 자, 어쨌든 페시아 와르게 다시. 아, 근데 맞아. 수리할 거 하나 있었지. 저 작살 났었지? 파치원 중에 나이트가 있으면은 수리를 자체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기점에서 일일이 해주고 가겄습니다. 빰. 빠빠빠빠빠밤. 빠라밤. 빰빠밤빰. 빠밤빠밤빰빰. 자, 아무튼 페시아르로 가보죠. 라엘캐스 불쌍하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기간이 꽤 지났을 텐데 잘도 살아있네. 이거 세이브 따로 해놓을까? 아니다. 아까 그 데이터면 되겠죠? 폴이미온 어떻게 되지? 너무 늦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리고 이것. 아, 이건 모든 게다내 잘못이야. 질투심 때문에 죄 없는 라엘캐스를 내가 그를 죽게 한 거야. 내가 크흑 크흑 라엘캐스 미안해. 포르미온 하지마. 널 두 번 보내기 싫어. 너마저 떠난다면 난 미안해. 하지만 난 라엘캐스와 약속했어. 널 행복하게 해준다고. 근데 이게 행복이야? 난 저런 그 인간 남자 도적처럼 그렇게 될 텐데. 아, 미안. 요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패스맨은 꼭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근데 나도 만났겠지? 안 만난 거 아니겠지? 어쨌든 요런 일이 있었고요. 아, 엘프식 행복이구나, 이게. 아, 뭔가 좀 이상하구만. 만났겠죠? 설마, 헷갈리는데. 여기 패스맨이 몇 번이지? 아마 만났을 거예요, 아마도. 어쨌든, 행복하게 해주는 방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됐고요. 자, 경험치 받았고, 이제, 성직 마법도 3레벨로 받을 수 있겠네요. 아마 법사 4레벨만 되면은 그러면 마추아 퀘스트를 하고 그래서 빨리 오인을 만들고 한 명을 빼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빠밤 빠밤 빰밤. 자, 이제 슬슬 프리스크랑 뭐 미샤라 그런 애들 파티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막 그런 친구들을 처리할 때 됐습니다. 그런 애들 처리해 놔야 이제 뭐 마추알 받든 누굴 빼든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좋을 테니까 슬슬 동료 전달 이벤트를 하죠. 예, 네, 폴리나 아마 모션이 있는데 뭐였더라? 일반 물리 공격 모션이 없었든가 뭐 이동이 안 됐든가 어쨌든 뭔가 하자 있었어요.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 마을의 촌장집, 여기. 난내딸 미샤라를 성직자로 키우기 위해 성 프리스트 수도원에 보낼 생각이오.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조카인 브리스크를 보냈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구려. 어떻소? 좀 도와주시겠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 당신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군. 살은 내가 9,000개를 더 드리지. 저희도 좋습니다. 이분들이 도와주겠다는군. 내 조카 브리스크요. 이번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될 것이오. 브리스크라고 합니다. 미샤라, 이리 와보거라. 에헤이? 너를 무사히 자리건드까지 데려다 주실 분들이다. 인사드려라. 오빠들 안녕? 오잉? 헤헤, 귀엽다. 거기에도 아이가 끼어있었군. 가는 동안 미샤라와 친하게 지내다오. 킥킥, 아,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빠 갈게요? 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호빗 있는 세계관은 인간들이 호빗이랑 애를 구별을 못하나? 보통 얼굴이 사가서 구별이 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은 구별을 못하네요. 호빗이 있다는 걸 아는 세계관일 텐데. 빰빰빠밤. 자, 아무튼 프리스크라는 친구가 잠깐 들어왔는데요. 레벨 7에 168입니다. 그래서 약간 몸빵용 그런 식으로 쓸만해요. 빰빰빰빰빰. 그래요. 호빗이 그냥 동안 확실히 특징이 뭔가 엘프 뭐 그런 드워프 걔네들이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의린 인간과 구별이 안 되나 보다. 신기하구만. 빠빠빠빰 빠빠빠빰. 미남 호비트 레벨업. 그리고 성직자가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스트렝스 마법을 배울 수 있어요. 스트렝스. 호빗은 맨발로 다녀서 구별이 안 돼요? 아, 구별이 돼요? 그래요? 호빗이 맨발이었어요? 왜지? 희한한 설정이네. 뭔가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또는 뭐 벌레를 밟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가? 아, 발에 털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설정이었구나, 호빗이. 호빗 좀 징그럽네요? 설정이 쪼까 징그럽네. 발도 크고 털도 있고. 짐승이네, 짐승. 잠깐, 여기 아니야? 지나왔나? 아닌가? 한 필드 덜 왔나? 여기 어디야? 동쪽 해차. 잠깐만요. 지금 필드를 하나 지나온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여기다, 여기다. 날도 저물었으니 자고 합시다. 야, 일어나, 일어나. 응, 너 누구야? 나야, 나 미샤라. 끙, 무슨 일이야, 꼬마야. 꼬마라고? 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보고 꼬마라는 거야? 29살이다 왜, 어쩔겨? 너 자꾸 거짓말할래? 이거 참,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잠이나 자야겠다. 잠깐만, 자지 마. 잘 거야. 아, 알았어, 어른이다, 어른. 일어나. 자꾸 귀찮게 부는데 왜 자꾸 그래? 실은 저 심심해서 그래. 나는 수도원에 가면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 거기 가면 내 또래 친구가 있을까? 쓸쓸한가 보군. 쓸쓸하지 않아. 그럼 뭔데? 수도원에 갈 때까지만 친구하자. 그래, 알았다. 정말이지? 우와, 신난다. 일단 잠 좀 자자. 라는 일이 야밤중에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겠지? 느낌이 안 좋아. 걱정 마라. 알았어, 오빠. 이거 어째 기분이 나쁜데? 크크크,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이런 키키키, 여자도 놓고 가. 그러고 보니까 파티 여자 한 명이네. 그것도 애 하나네. 죽음을 자처하는군. 상대 주지. 라고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목소리 보정이요?
그 옛날 그 약간 이상한 목소리 말하는 건가? 어 그러고 보니까 법사도 이제 3대 됐으니까 마법사로 가야겠네. 블레스? 아니 버프 빅살이라니. 얘네 둘은 뒤에 빼놓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미샤라는 앞에다 갖다 대도 되는데 최소 호빗은 뒤로 빼야 합니다. 야 포리스크 그래도 레벨 값은 하네. 더럽게 못 쏘네 진짜. 우리 아군들은 왜 이렇게 활을 다들 못 쓸까? 한국에 와서 좀 활 좀 수련을 해야겠는데. 몸통이 두꺼운 전사는 드워프. 그래서 구별이 간다. 확실히 발 크고 털 달려 있고 신발 안 신고 짐승 같고 그런 식이라면 드워프랑 호빗이 구별이 딱딱 될 것 같아요. 7. 어이구 저런 방어구가 많이 좋아졌고 레벨도 좀 올랐을 텐데 그래 다굴에는 장상 없구만. 아 3연타 한번 맞춰보지. 어? 아 한방? 한방? 어허이 호빗 데리고 와야되나? 자 일단 주인공이 초기 스탯은 잘 뽑아놨으니까 레벨이 두 개 오름으로 인해서 확실히 강해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휴 겨우 이겼군. 아 미샤라 미나 호비트 어딜 가시려고. 젠장 끝이었군. 멈춰. 흐흐흐 꼬마 녀석이 귀찮게 쫓아오는군. 미샤라를 내놔라. 뭐라고 이걸 말하는 거냐. 아야 뭐하는 짓이냐. 후후후 꼬마야 이리 오너라. 이 아저씨가 쓴 맛을 보여주마 라고 하는데 원래는 칼맛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쓴맛이 맞나? 가물가물하네요. 다행히도 잘 이겼습니다. 가끔 이제 1대1로 싸울 때 질 때도 있는데 잘 넘어갔어요. 이럴수가. 하하 괜찮아? 너야말로 괜찮냐? 응 젠장 어디갔어? 이 꼬마 녀석들. 미샤라 이쪽으로. 요렇게 구하긴 했는데 일행들이랑 떨어졌어요. 일단 오늘 밤은 이곳에서 보내고 내일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그래 아 피곤해. 여기에 자리를 펴자. 아이고 힘들다 자야지. 그래 쿨 자니? 쿨 자니? 왜 그래? 잠이 안 와. 그래도 자라. 얘기해줘. 무슨 얘기? 아무 얘기나. 쩝 그럼 만드기 시리즈 알아? 응? 만드기? 옛날에 만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대. 아하하 되게 재밌다. 다행이군. 이제 잘게. 아직 잠이 안 와. 미나 호비트는 어디서 왔어? 여기서 동쪽으로 한 20일 정도 가고 남쪽으로 40일 정도 가면 나오는 버크랜드라는 호비트들이 사는 마을에서 왔어. 호비트? 나 같은 사람? 그럼 좋겠다. 거긴 어른은 없고 너 같은 애들만 사는 거야? 어떤 면에선 나도 가보고 싶다. 네가? 수도원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20살이야. 아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 나도 거기 데려다 줄 수 있어? 쩝 그래 그렇게 해줄게. 약속해줘? 약속? 손 내놔. 귀찮은데. 약속한다.
10년 후에 수도원에 찾아와서 미샤라와 함께 버크랜드로 가서 구경시켜줄 것을 약속한다. 이제 됐지? 이제 됐어. 이제 자자. 아함. 함. 후, 잘도 자는군. 어, 엄마? 후, 아니구나. 어서 일어나. 일행을 찾아야 돼. 틀림없이 우리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알았어. 어서 가자. 야, 미나 오비트 무사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괜찮니? 괜찮아, 오빠. 미나 오비트가 나를 구해줬어. 응, 그래, 미나 오비트. 미샤를 지켜줘서 고맙다. 어쨌든 다행이다. 이제 모두 다 무사하니 이 숲을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다시 파티가 복구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원래 목적대로 미샤라를 자리건드 마을의 수도원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내기 전에 원래 항상 얘네들 템을 다 빼거든요? 근데 굳이란 느낌이고 돈도 많아서 쓸 사람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냥 쥐어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만에 원래 버리더라도 뺏기는데 일단은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그냥 주겠습니다. 다 왔소. 쩝. 이제 이별이구나. 그래. 약속 잊지 마. 그래.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은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 하지만 10년 후에는 너의 길과 나의 길이 합쳐질 거야. 미남 호비트. 그때까지 몸 조심하고 잘 있어. 약속한 사례금이오. 9000겔더. 10년 후에 꼭 다시 올게. 기다릴게. 잘 있어. 너도. 요런 일이 있었구요. 들어오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뭐했어 얘기해줘. 약속했잖아 열심히 공부하기로. 아, 참 미안. 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방금? 뭐랬어. 지킬 테니까 약속 지켜. 꼭 데리러 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김에 마법 배우고 가죠. 자, 3레벨 스트렝스. 아군의 힘 증가. 빰빰. 네, 39살에 20살과 아, 10년 뒤니까 10년 뒤 결혼하자는 얘기? 아이, 10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일 겁니다. 10년커녕 한 3년만 지나도 까먹을걸요? 까맣게 잊을 겁니다, 아마.